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슈퍼 주니어. 네, 최시원 씨, 은혁 씨, 이특 씨, 그리고 이성민 씨, 신동 씨, 출신편 원래 MC. 원래 주인이 왔으니까. 네. 자, 여기 동해 씨, 이동해 씨, 형님들 인사드려. 네, 박찬호 PD님, 김희철 씨 어디 계시죠? 내가 김희철 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출첨해서. 희철 씨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여기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일대 MC죠. 드라이브 드라이브 따로 방송에 비해서 좀 더 열심히 하자 여기. 3, 2, 1 음악 주세요. 못해 나 진짜 못해 연습 안 된 건 못해. 강의 진짜 해봐. 아 연습 안 된 건 못해 소리야. 아 나 연습 안 된 건 못해. 지금 쇼챔 남신인데 한 번에 이게 뭐예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연습 한 번 해보고 하자. 헤이 밥 맛있다 내 가 하잖아. 왠지 강의 본방 때도 놓치지 마. 한 번 더 하면 잡을 수 없어. 헤이 밥 맛있다 내가 아야야야야. 아니야 아무리 역 아니 밀었어. 아야야야야. 콘서트 준비요?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예? 많죠. 예. 개인 무대도 다 있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희 녹화 갈 거예요. 녹화 간대요. 아 셋이 살 거예요. 밥 먹었어요? 밥 먹을래요? 먹고 와. 가자. 밥 먹었어요? 저기 아까도 물어봤어. 몇 번을 물어봐! 아까도 물어봤어. 야 나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 물어봐. 아예 아 그렇게 하면 나 못해. 아니 나 웃지 마. 웃지 마. 선생님 제가 이 악기 되게 잘 다루거든요. 어 강인이 형이 되게 잘 부르세요. 부는 자 시간 되시면 합주하시겠어요? 합주하실래요? 희철 씨 시간 되시면 합주하실래요? 그럴까요? 네. 신동 씨 시간 되시면 시간 되시면 이 자리에 같이 합주하시면 될까요? 아까 시작. 아, 드사도 버클 공대 나왔어요? 아 버클리 버클리 저 버클리 공대요. 버클리 공대요? 네 어디가 버클리? 아 저 체스 버클리 나왔거든요. 잘 부르시네요. 잘 부르. 어 역시 느낌 좋다. 같이 다시 합주 한번 합주 마실래요? 연구 빠르게 연주 가능해요? 속도? 맞아. 발음 좀 세는 것 같아. 뭐 빠르네. 역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할 줄 알아요. 빨라. 준비 잘하는데요? 저희 콘서트요? 뭐? 콘서트 얘기 물어보시는 거 쇼챔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잠깐. 초대해 주시나요? 강인 형의 뭐 네. 사비로. 아, 애들 알아서 잘 크겠죠. 예. 안녕. 춤 너무 오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남들 안 움직여서. 많이 먹어요. 쇼챔에서. 관객 퇴장할게요. 쇼챔에서 또 이렇게 많이 또 무대를 예쁘게 또 신경. 음악 프로 중에 음악 프로그램 중에 가장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은 그래미 오드. 아 그래미 오드 맞네요. 그래미 오드. 그 다음에 빌보드 그 다음에. MTV 뮤직
슈퍼쇼가 이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런데 강인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끝나고 항상 뭐 이런 거 하는데 아 그런 거 안 어울려. 마지막 등치기 해야지. 아 이상한 거 그 다음에 어색하니까 아 이러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강인이 형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막PD의 슈퍼주니어 사심캠! 두둥, 저희의 근황, 요즘에 활동 중입니다. 예, 활동에다가 콘서트까지 겹쳐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파이팅 넘치게 활동을 또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를 많이 활동하면서 알아왔기 때문에 저희에게 좀 맞는 뭐 그런 무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자, 제 옆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짜잔! 안녕! 안녕! 아, 메이크업 거의 진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뻐? 그리고 그 뒤에는 이특 씨입니다! 짜잔! 편하게 웃을 수 있죠? 방송에서 예. 슈퍼주니어 콘서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언제 나왔죠? 오늘부터 하려고요. 아, 오늘부터 예, 예, 예. 이번 그 콘서트에 신동훈이 형 고생 많이 했고 멤버들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참신한 공연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희철 씨 머리를 하고 있고 옆 대기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몰래 몰래 보겠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누구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퍼주니어는 이제 추석을 반납하면서까지 콘서트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신동이 형과 제가 콘서트 디렉팅 부분에 네 입으로 그래 잘하고 좋은 얘기니까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디렉팅 부분에 많은 참여를 했어요. 김태현 선배님 어디 계세요? 김태현 선배님 안에 오십니다. 이특 씨는 짐이 좀 많대요. 전 짐이 많아요. 어떤 짐이 있어요? 멋짐. 줌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멋짐? 찜질이 찜질 멋짐? 잠깐만 나 뭐 흘렸어? 뭐 흘렸어요? 아, 매력 흘렸네? 저는 귀가 좀 세요. 어떤 귀요? 어떤 귀? 평소에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시 하나 읊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생긴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죠? 섹시. 돌이 날라오는데. 돌이 날라. 뭐가 날라오는데? 자, 이특 씨 하나 해주시죠. 지금 몇 시 몇 분이죠? 몹시 흥분이요. 정말. 네. 재미없네. 다른 데로 카메라 넣어. 안돼 가지 마. 막피디야 막피디야. 막피디. 막 네. 맛집 할 때 맛. 아니야 막 막한다고 막. 막피디 아니야? 우리에게는 막피디가 있지. 막피디 어디 있죠? 막피디 저기 있습니다. 막피디. 막피디님. 우리 막피디님. 네. 여기 막피디님께 한마디 하시죠. 막피디님. 막하지 마세요. 20년 전 노래 한번 할까요? 이분 누구예요? 012486. 영원히 사랑해. 냉동인간이다. 냉동인간. 아 이제 해맑게 웃으시네요. 여러분을 1010235 이거 뭐예요? 열렬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292513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것이 오실수?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오실수. 짐이 많아. 무슨 짐이 많아 그렇게? 멋짐. 야 이것만 지금 뭐 어디 걸로 나갈까?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시청률 정확히 147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막 PD님 거라서 PD는 막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막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컨셉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근황이 어떻게 돼요? 근황 잘 지냈어요. 근황 잘 지냈어요. 가자. 자 이제 끄겠습니다. 슈퍼주니어 마마시다 이번 주 황금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저희 멤버가 직접 진행하는 또 프로그램에서 1위를 처음으로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엘프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감사합니다. 기자님들이 되게 많이 와 계시는데요. 역사보다는 좀 멋진 사진들로. 네, 저희 이번 기사용 단체 사진 한번 갈까요? 한번 가죠. 1위만 왔으니까. 가운데서 들어보고. 멋있다, 멋있다. 아,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자꾸 센터를 쓰려고 그래. 나야. 민혁 씨, 신동 씨 가운데 한번. 신동 씨, 네, 알려주세요.
순간이 높게 왔다 들었죠. 저도 보고 오래된 시험 방송이 강인이 프로그램에서 1등 받아서 더 기분 좋고요. 이로써 우리 강인이가 조금 더 MC를 오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했어요. 불안불안해서 저 3년 만에 받는 1등이라서 이거 들고 소감 얘기하세요. 아 멋있게. 아 쇼챔피언이 트로피가 커서 좋아요. 나는 쇼챔피언이 대기실이 좋아서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다 커. 대기실도 크고 트로피도 크고 그리고 총도 크고 얘 몸도 크고 어, 역시 MC만 챙겨. 아, 근데 수첩에서 1등 받으니까 되게 다른 가수도 1등 받는 거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으니까 아, 기분 너무 좋다. 수첩, 수첩만 하자.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 내가 만약에 혹시 받게 되면 어떡하지? 금인가요? 음악 프로 많이 받잖아요. 역시. 근데. 아, 소리가 금은 아닌데. 수댕, 수댕. 죄송한데 형 얘기할게요. 아, 이제 고맙습니다. 후속곡으로 찾아뵐게요. 벌써요? 후속곡 나와요? 우리가 3주째 저시고. 아니, 우리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우리 경주방송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후속곡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식상하니까 후속곡 때는 정말 나쁜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후속곡 때는 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속곡 때 강인 씨가 MC를 짤리는 걸로. 후속곡을 마마시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면 진짜 큰일 납니다. 솔직히 저 MC 욕심나지 않으세요?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자 그럼 우리 1등 인증샷 찍어야 되거든요. 한번 찍을게요. 아 그래요? 그래.